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른 마르고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 노래가 어떻게 연주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 구독자 중한 분께서 요청하신 곡이고요. 이 노래가 그분의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주하면 좋을지 요청을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노래들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레슨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작은 교회들 혹은 시골 교회나 혹은 선교지의 교회들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풀 밴드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기타가 메인이 되어서 연주를 많이 하실 터인데, 그분들에게 기타를 연주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곳에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연주한 후에 리듬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이 정도로 연주를 해보았는데요. 그 인트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오른손 뮤트를 그리고 코드를 떼었다 붙였다는 왼손 뮤트도 같이 사용하였죠. A2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여섯 번째 줄은 뮤트로 했고요. 그래서 따따따따따 그리고 F샵 마이너는 A에서 A2에서 베이스 F샵만 준 것이죠. 여기서도 네, 이 멜로디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연주를 하였고 D에서도 D add 9 D2를 잡았죠.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verse가 들어갔을 때는 이 노래가 뭐 당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음이 아니고 정확하게 푸른 원, 투, 마르고 꽃은 단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타를 뭐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 그 전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한 박씩 연주를 해주는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드럼에서 킥을 둡둡둡둡둡둡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을 기타로 내본 것이죠. 그래서 전주를 푸른 마르고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 제가 두 번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계속 뮤트를 하여서 조금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연주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액센트를 줄 때는 손을 이렇게 오픈한 거죠. 뮤트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거기서는 A가 빈 곳에 노래가 없는 곳에서는 전주의 리듬. 이걸 다시 사용해 준 것이죠. 그래서 노래가 없을 때, 이 전주의 느낌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연주해 줌으로써 지루함을 좀 제거해 줄수 있는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 있죠. 여기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까지는 그 멜로디가 가는 리듬과 똑같이 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할때 당겨주는 싱커페이션의 코드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 거죠. 믿는 자 이렇게 그래서 믿는 자는 당기는 게 자만 당기기 때문에 똑같이 노래가 멜로디가 가는 리듬과 똑같이 연주를 해준 것이죠. 믿는 자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었고요. 그의 그리고 보게 되리라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크레센도를 준 것이죠.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었는데 제가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탭을 보통 커트라고 하죠. 이렇게 커트인데 옛날 커트의 느낌보다는 요즘에 그냥 이렇게 쳐주는 탭핑의 느낌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는 것이죠. 이렇게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도 계속 나오죠. 따, 따, 따. 네, 저는 이렇게 탭핑을 사용한 이유는 리듬을 잘 맞출 수도 있고 또 이런 느낌을 더 리듬감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이렇게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탭핑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커트는 코드를 치면서 이렇게 막는 것이죠. 이게 커트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물론 커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커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것을 연습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커트든지 탭핑이든지 이렇게 리듬감 있는 곳에 리듬이 빈 곳들에 연주를 해주시면 훨씬 더 리듬감 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렴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것 역시 멜로디가 이렇게 정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또 그 락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8비트로 그냥 이렇게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네어가 딱 하는 그 스네어의 파트에 액센트를 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역시 말씀은 영원해 노래가 없는 부분에서는 기타 리듬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음악의 속도와 리듬감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계속 이 리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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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이 리듬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원해 영원해 처음으로 넘어 다시 가기 위해서 전주의 그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연주를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특별하게 배워야 할 코드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A 키에서 A와 F# 마이너를 혹은 D를 오픈 하이 코드의 형식으로 잡아주었거나 add 9, 2음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